지금 하면 되죠. 아, 뭐야, 이거. 제가 이제 지금 설명드릴 거는 IAT라고 Import Address Table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IAT란 쉽게 말해서 이제 프로그램이 어떤 라이브러리에서 어떤 함수를 사용하는지 기술하는 테이블로, 이제 IAT에는 윈도우 운영체제의 핵심 개념인 프로세스, 메모리, DLL 구조 등에 대한 내용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IAT를 이해한다는 것은 이제 윈도우 운영체제의 근간을 이해한다고 할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DLL, Dynamic Linked Library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한국어로 이제 프로 쓰면 동적 연결 라이브러리를 뜻하고, 윈도우 OS에서는 멀티태스킹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많은 라이브러리 함수를 사용해야 돼요. 이제 여러 프로그램이 동시에 실행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이제 모든 프로그램이 동일한 라이브러리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제 실행되면 심각한 메모리 낭비를 불러오기 때문에 이 설계자들은 아래와 같이 DLL 개념을 보완했는데요. 이거에 이제 그 방법은 이제 프로그램에 라이브러리를 포함시키지 말고 별도의 파일 DLL로 구성하여 필요할 때마다 불러 쓰는 거고요. 이제 일단 한번 로딩된 DLL의 코드 리소스는 메모리 매핑 기술로 여러 프로세스에서 공유해 쓰고 라이브러리가 업데이트 되었을 때 해당 DLL 파일만 교체하면 되니까 쉽고 편하다는 장점에서 이제 이 DLL 파일은 아주 좋은 개념, 좋은 거예요. 네. 실제 DLL 로딩 방식은 두 가지인데요.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순간 로딩하고 사용이 끝나면 메모리에서 해제되는 방법, explicit linking과 프로그램 시작할 때 같이 로딩되어 프로그램 종료할 때 메모리에서 해제되는 방법, implicit linking이 있는데요. 이제 IAT는 implicit linking에 대한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요. 이 그림을 보면 뭐큰건 없고요. 이제 함수를 호출할 때 직접적으로 함수 주소를 쓰는 게 아니라 어떠한 주소값을 가져와서 호출하는데요. 여기서 잠시만요. 가져와서 이제 호출하는데요. 이제 모든 API 호출은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고 이제 이런 이유에 이제 한 가지 의문을 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어떠한 주소값을 가져와서 쓰는 게더 편하고 좋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렇게 직접 참조할 수 없는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프로그램을 컴파일하는 순간에 이 프로그램이 어떤 윈도우 뭐 XP, 비스타 7이나 어떤 언어, 어떤 서비스 팩에서 실행되는지 알수 없기 때문에 위에서 열거한 모든 환경에서 커널 32.dll 파일에 이제 버전이 달라지고 함수의 위치가 달라져요. 따라서 이제 모든 환경에서 함수 호출을 보장하기 위해서 컴파일러는 특정 함수의 실제 주소가 저장될 위치를 준비하고 이제 콜 명령을 통해서 이제 실제 주소 저장될 위치 형식의 명령어를 적어두기만 하면 돼요. 이제 또 다른 이유는 DLL 릴로케이션 때문인데요. 일반적인 DLL 파일의 이미지 베이스 값은 1하고 017개인데요. 예를 들어 어떤 프로그램이 A.dll, B.dll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P로드는 먼저 A.dll의 이미지 베이스 값인 메모리 이제 값 주소에 로딩해요. 그 다음 B.dll을 여기 동일한 메모리에 로딩하려고 했더니 이미 그 주소에는 A.dll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P로드는 다른 비어있는 메모리 공간을 찾아서 B.dll을 로딩시켜줘야 되고요. 이것이 이제 실제 주소를 하드코딩할 수 없는 이유이고 또한 이제 P 헤더에서 주소를 나타낼 때 이제 버추얼 어드레스, 가상 주소를 쓰지 못하고 RV의 상대적인 가상 주소를 써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제 여기 이 import, 이미지 import 디스크립터라는 구조체가 있는데요. 이제 이 구조체는 P 파일이 이제 자신이 어떤 라이브러리 import하고 있는지 이 구조체에 이제 명시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import의 개념은 라이브러리에게 서비스를 제공받는 일, 함수를 제공받는 일, 이제 export는 반대로 라이브러리 입장에서 다른 P 파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 받는 거랑 하는 거 차이가 있고요. 뭐이 구조체 생긴 거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4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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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바이트로 이제 이특 캐릭터. 네, 이 구조 멤버 오리지널 퍼스트 정크 그다음 타임 데이트 스탬프 포워더 체인 네임 퍼스트 정크 뭐 이런 거 하여튼 있는데요.
일반적인 프로그램에서 이제 보통 여러 개의 라이브를 임포트하기 때문에 라이브러리의 개수만큼 비구조체 배열 형식으로 존재하고 구조체 배열은 마지막 열 구조체로 끝나게 돼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멤버는 세 가지인데요. 전부 RVA 값을 가지고 첫 번째는 이제 오리지널 퍼스트 정크 INT의 주소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 INT란 이제 import name 테이블이고요. 그 다음이 name 멤버, 라이브러리 이름 문자열 주소, 그 다음 forced junk, IAT, import address 테이블의 주소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중요한 멤버고요. 참고로 이제 PL에서 테이블이라고 하면 배열을 뜻하는 거고 이제 INT와 IAT는 long type, 4바이트 자료형의 배열이고 널로 끝나요. 크기는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INT에서 각 원소의 값은 이제 이쪽 이 구조체의 이제 포인터이고요. 이제 IAT도 같은 값을 가진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INT와 IAT의 크기는 같아야 됩니다. 일단 크게 이제 구조를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요. 네임으로 이제 어떤 그 파일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 그 이름 같은 걸 나타내 주는 거고 여기 이제 INT에서 네임 주소를 갖고 있고 여기 IAT에서 여기 주소 네 어드레스 테이블 네임이랑 어드레스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proloader가 import 함수 주소를 IAT에 입력하는 기본 순서를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IID는 image import descriptor 그 구조체인데요. 이 줄여서 IID라고 할게요. 첫 번째로 이제 IID의 네임 멤버를 읽어서 라이브러리 이름 문자열을 얻어요. 네, kernel32.dll 이걸 얻고 그다음 해당 라이브러리를 load library 함수로 로딩해요. 그리고 IID에 이제 original first junk, original first junk 멤버를 읽어서 INT 주소를 얻고요. 이제 INT에서 배열의 값을 하나씩 읽어서 image import by name 주소 RVA를 얻어요. 그리고 image import by name의 힌트, ordinal 또는 name 항목을 이용하여 해당 함수의 시작 주소를 얻고 IID에 이제 first junk 멤버를 읽어서 IAT 주소를 얻어요. 해당 이제 IAT 배열값 위에서 구한 함수 주소를 입력하고 INT가 끝날 때까지 위 4에서 7 과정을 반복한다고 하는데 일단 순서만 보면 너무 헷갈리고 이해가 잘 되시지 않을 것 같아서 노트패드를 통해서 이제 실습을 했는데요. 환경은 이제 XP고 이제 이제부터 설명하지. 일단 여기서부터 설명할게요. 그림은 지금 이제 import 디렉터리 이전에 이제 pheader에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네, 데이터 디렉터리 이거 배열 설명한 적이 있는데 이 0번이 export, 1번이 import일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1번 항목 import 테이블 보면 여기 메뉴에 0번이 export, 1번이 이제 import 디렉터리인데 어드레스는 이제 7604, 사이즈는 18인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0, 0, 여기 0, 0 이렇게 똑같이 들어가 있고 7604, 18, 7604, 그 다음 여기 18, B000, 8304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일단 표로 보면 여기서 저희가 봐야 될 값은 여기 이 부분인데요. import 사이즈는 그냥 18뭐 이런 식으로 알아두면 되는데 고정적이진 않고 이건 그냥 볼 필요 없고 이것만 보면 이 7604라는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이 7604의 RVA 값이 7604니까 이제 파일 오프셋으로 이제 계산을 해서 변환을 하면 이게 6A04거든요. 이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 네, 있어요. 6A04예요. 파일에서 이제 6A04를 보면 이런 식으로 쭉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10가지. 여기서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이 전부 이제 디스크립터 구조체 배열이에요. 여기서 빨간 박스 안에 부분이 이제 첫 번째 원소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배열의 마지막은 널로 이렇게 쭉 끝나는 거볼수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6A04에서 이렇게 멤버별로 보면 이 멤버가 이 위에 이 멤버예요. 네. 이 멤버를 차례대로 보면 6A04에서 4바이트만큼 그 오리지널 멤버 그 다음이 time date stamp, chain, name, first junk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이 구하는 공식을 적어놨네요.
rva-va.pointer2rawdata 이렇게 하면 6개의 공서가 나와요. 네. 일단 먼저 라이브러리 이름 먼저 살게요. 여기 1번부터. 1번부터 이렇게 쭉 밑으로 설명할 거예요. 네. 일단 1번 라이브러리 이름인데요. 네임 항목은 파일 이름 문자를 포인터인데 이 값을 이제 이 네임의 rva 값이 7ah예요. raw는 6eac고 이 6eac로 가면 이런 문자로 확인할 수 있는데 comdlg32.dll 이거 문자로 확인할 수 있고요. 사용한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original false junk int는 import 하는 함수의 정보 어디나 네임이 담긴 구조체 포인터 배열인데요. 이 정보를 통해 프로세스 메모리에 로딩된 라이브러리에서 해당 함수의 시작 주소를 알수 있어요. 이제 이 값도 7990 여기 이게 다 위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7990이 부분 7 네, 이게 로우 파일에서 이 옵셋 값은 6D90인데 또 일로 가보면 7A7A 이 값이 되어 있어요. 배열의 끝은 널로 마찬가지로 되어 있고 이게 지금 이 4바이트 단위로 끊어서 전부 그 원소가 있는 거예요. 네, API 함수 이름 문자요. 네, 보시면 주소값 하나하나가 각각의 이미지 임볼트 바이 네임 구조체를 가리키고 있다. 예를 들어 배열의 첫 번째 값인 7A7A의 주소를 따라가면 임포트한 API 함수 이름 문자가 나타난다. 네, 이걸 지금 7A7A 지금 위에 7A7A를 한번 따라가 볼게요. 따라가 보면 지금 이제 로우로 변환하면 6E7A가 나오거든요. 6E7A 쪽으로 이렇게 딱 가보면 이제 앞에 최초 2바이트 값은 오디날로 함수 이제 고유번호이고요. 뒤에 이제 여기 오디날 D부터 지금 보시면 page setup dlgw라는 함수 이름 문자열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문자열의 마지막은 널로 끝나고요. 네. 그리고 이걸 이제 함수 이름을 알아왔으면 false junk 이제 이거의 값은 RVA 값은 1, 2, C4인데 변환하면 6, C4. 이것도 그대로 확인해보면, 이제 6, C4에서부터 음영으로 된 영역이 comdlg32.dll, 라이브러리에 해당하는 IAT 배열 영역이고요. INT와 마찬가지로 구조체 포인터 배열 형태로 되어 있으며, 배열은 널로 끝나요. 이제 IAT의 첫 번째 원소의 값은 지금 여기 4바이트 단위로 끊어야 되거든요. 이 7632-4906으로 하드코딩 되어 있는데 이 값은 이제 없는 값으로 노트패드 exe 파일이 메모리에 로딩될 때이 값은 정확한 주소값으로 대체된다. 하여튼 올리 디버그를 통해 IAT를 이제 확인해 보면요. 지금 여기 7632-4906 7632-4906 페이지 셋업 dlgw 함수가 보이고요. 이그 뒤로 지금 보시면 이 7631 바로 C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 comdlg32.dll 파일의 함수를 갖고 있는 그 함수를 쭉볼수 있는 거고요. 이게 지금 IAT 기본인데 저도 약간 아직 완벽하게 이해가 안 돼서 네,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좀더 보고 보충할 내용 있으면 보충해서 자료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있나요? 없나요? 없으면 아, 이게 좀 헷갈려요, 좀. 왔다 갔다 해서. 윤철님.